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9월부터 지금까지 12년 반 동안 회암 더 테이블을 운영한 송경희 권사입니다. 저희는 한동대학교가 처음 생길 때부터 굉장히 한동대학에 관심이 많았고 많이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한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연히 또 저희 아들이 한동대 3회 입학하게 됐어요.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여러모로 애들이 변해가는 모습 같은 거 보면서 굉장히 학교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어요. 한동대학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또 기회가 있으면은 한동대학을 돕겠다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한동대학 쪽에서 식당을 운영하면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뛰는 게 아, 내가 한동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마음을 먹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제가 옛날에 요리스쿨을 했다 그랬지만 여기 오면서 제가 처음에 한 몇 년 하다가 애들이 우리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방학 때 제가 이런 스쿨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마음을 많이 먹었는데 한 번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만둔다 하니까 학생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아우 이제는 깐풍이는 어디 가서 먹나, 대리학기는 어디 가서 먹나 하고 또 졸업생들까지도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아우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정말 많더라고요. 갑자기 가게 돼서 그래서 옛날에 계획했던 그걸 다시 한번 오늘 한번 실현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그것도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한 세 번이나 네 번 정도는 하려고 그랬는데 좀 준비가 적고 너무 좀 미흡했지만은 학생들이 열심히 참가해주고 재밌어 해줘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포항 여기 한동대학을 와서 정말 제 그 많은 한 60년 인생에 12년이지만 정말 힘들었고 그렇지만 가장 보람됐고 가장 행복했고 가장 감사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정말 학생들을 바라보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희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밤늦게 이제 우리 아줌마들 다 퇴근시키고 나면은 저는 처음 요리 식당을 처음 했기 때문에 너무나 겁이 나서 감당하는 게 힘이 들어서 밤에 나 혼자 남아가지고 음식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갈비탕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밤에 끓여갖고 기름을 걷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불은 끄고 부엌에 불이 있으면은 생식과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밤늦게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뭐가 있나 하고 들어와서 보고 했어요. 근데 걔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아들을 보는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우리 학생들이 들어와서 혹시 뭐 좀 먹을 거 있어요? 그러는데 정말 우리 아들 주는 마음으로 뭐 물론 당연히 돈은 안 받았지만 야 그냥 국하고 밥하고 밖에 없는데 그래도 먹겠니? 그러면 애들이 배고프니까 아 고맙다고 먹고 했는데 정말 수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정말 기억에 남고 보람됐거든요. 하, 정말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때 마음으로서는 정말 다 퍼주고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애들이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하고 객지 생활을 하니까 정말 항상 배고파하더라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밥을 테리야끼나 뭐 음식을 주면서 학생들이 밥 좀 더 주세요, 샐러드 더 주세요 할 때 이게 수북에 올려서 주면 그 애들이 받을 때 행복해하는 그걸 보는 게 우리가 그 두 배, 세 배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뻤고 또 우리 한동대학교를 생각하며 떠나면서 제가 정말 아우 뒤에 사람 때문에 걱정을 해서 우리 애들 밥을 먹여야 될 텐데 이렇게 잘 먹일 정성껏 정말 저희는 성의껏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정말 우리보다 저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분이 오셔가지고 하게 돼서 정말 마음 놓고 맡기고 떠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사랑하는 애들아, 그동안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또 우리 레스토랑에서 12년 동안 알바해준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도 너무너무 고마워서 정말 너희들이 도와줘서 우리가 12년 동안 정말 재밌게 잘 지낸 것 같아. 이제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은 내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동대학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또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기대하고 있을게. 사랑한다. 안녕.